6월의 정가운데인 6월 15일 적는 더하이 축제 마을이 놀이터다 행사가 열렸는데요. 모두가 포함된 축제의 그 현장 속 풍경을 와보숑이 만났습니다. 네, 어린이 교육단 직원들, 네, 저희 공연. 네, 저희 이제 공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있다. 네, 공연은 약 40분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공연 시작하고 나서 두 번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장면이 있어요. 지금 할 때는 저희 배우들과 제 안내에 따라서 안전하게 같이 이동해 주시고 어린이와 함께 오신 보호자분들도 어린이들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게 같이 이동을 부탁드릴게요. 배우분들의 말에 따라 이 부스를 가봤는데요. 알고 보니 여기는 쓰레기를 직접 가져오거나 현장에 있는 쓰레기를 주우면 게임을 통해서 상품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거 수세미가 직접 만든 건가요? 아니 천연 수세미. 천연새. 아. 천연. 나무에서 자라는 거. 아, 그냥 진짜 생수세미. 아, 예. 선생님들 뭐 어떤 거 준비하시나요? 아, 이거요? 네, 사단법이 놀이하는 사람인데 아이들 그냥 전래 놀이하고 있어요. 튀긴 건 알겠고요. 이거 고무신던지기. 고무신던지기. 예. 아, 이렇게 다 준비가 돼 있군요. 고무신으로 빨리 튀기. 저는 원래 작년 때 한평수비대라고 거기에서 먼저 예술팀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정릉수비대를 한다니까 너무 기뻐서 다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유나한테 추천받아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참여하면서 처음에는 엄청 설렜고 두근거렸는데 점점 하면서 익숙해지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더 친해진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아는 사람이 없을까 봐 했는데 친구가 있어서 더 재밌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어서 좋았어요. 저는 환영하는 그걸로 환대요정이라고 하는 환영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도 환영하는 환대요정을 맡게 되었습니다. 축제 현장에 정말 다양한 부스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곳에서 만난 특별한 분이 있었습니다. 올해 성북에서 성북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주민의 목소리를 더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보시다시피 에너지, 교통, 건물 세 가지 분야에서 어떻게 탄소를 줄일 수 있을지 저희가 구민랩 세 번을 통해서 워크숍을 해서 여러 가지 제안 내용을 지금 갖고 나와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이게 성북에 꼭 필요하다는 거에 스티커를 붙이고 있거든요. 에너지 햇빛으로 전기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동차 많이 줄여야
되고, 그리고 건물은 그린 리모델링. 아, 우리가 너무 불편하기만 한 그런 탄소 중립이 아니라 또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탄소 중립 같이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낭독극단 호박이 넝쿨잭이 또 유명하잖아요. 실제로 낭독극을 체험해 볼 수 있게 대본을 갖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주인공이 돼서 희곡을 같이 낭독하고 마치 배우, 내가 오늘은 배우가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 돼서 공연해 볼 수 있는 그런 체험이에요. 사회적 경제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스는 제목이 가치 서바이벌 핑거 풋볼 게임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를 주민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친근하고 재미있게 사회적 경제를 경험하시면서 또 손가락으로 하는 그 축구 게임이거든요. 보드 게임인데 이렇게 재미있게 즐기고 또 가족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릉 더하기 숙제 마을이 놀이터단은 2017년도부터 이제 저희가 정릉 지역에 있는 여러 주민들이 지역의 말을 걸고 싶고 주민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 이웃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그것을 한번 축제로 제안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축제를 같이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두 해 축제를 같이 만들어 가다 보니 아 축제 이렇게 마을에서 놀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아 우리가 같이 놀면서도 주민들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재미있는 축제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의지를 또 발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런 축제들을 지속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릉 축제 재미땅이라고 하는 축제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 그리고 정릉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가 올해는 어떤 올해 축제를 할지 그리고 어떤 주제로 축제를 진행할지 그리고 이웃들이나 지역에 어떤 이야기들을 할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논의를 하고 또 합의를 하기도 하고 결정을 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축제의 어떤 축제의 주제라든지 아니면 축제의 내용들을 만들어 갑니다. 올해도 3개월 정도 이제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우리 축제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 고민하고 결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우천 예보를 그러니까 비 오는 것을 좀 자제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주 미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공연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참여하시는 분들도 일정 조정을 되게 많이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어떤 불안감이랄까요? 비가 올까 안 올까 그리고 비가 오면 어떻게 할까 이런 뭐 내용들을 좀 조율하느라고 되게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 아무래도 또 우리가 3개월 동안 다 함께 준비를 했는데 이 준비한 것이 조금 더 재미있게 그리고 주민들에게 더 잘 다가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걱정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축제를 통해서 지역사회 안에서 긍정적인 공동체 경험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축제라는 이름으로 다 같이 모였고 그리고 축제라는 이름으로 지역에 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라든지 같이 바꿔나갈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계속해서 같이 만들어가고 있고 그런 공동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에 조금 더 필요한 것들 혹은 지역 주민으로서 해야 할 역할들이라든지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행동할 수 있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많은 분들께서 그러니까 이런 축제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내가 우리 지역에 이런 식의 기여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생각들이 깊어지는 것을 보면서 뭐 어떤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아 이렇게 우리가 축제를 통해서 지역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축제를 통해서 주민들을 만나고 그리고 축제를 통해서 지역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뭐랄까 더 많은 주민분들이 더 많은 어떤 주도성이나 주체성을 가지고 축제를 만들어갈 수 있게 정기적으로 모임을 진행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뭐 상반기에 축제를 하지만 또 다른 축제를 계획해보기도 하고 축제 말고 지역사회 안에서 또 다른 활동들을 생각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축제로 마을에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함께 웃으며 머무르고 싶다는 그 바람 그 바람이 한 번의 축제가 아닌 매일의 삶에서도 이뤄지길 바라면서 이 축제에 시간과 노력을 들인 성북구의 모든 분들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을 전합니다.